요 상식의 벽을 넘다 센서 스트리입니다. 지난 21일에 대한민국은 자국기술로 무게 1톤 이상의 인공위성과 우주선을 자력으로 쏘아올릴 수 있는 국가가 됐습니다. 이는 세계에서 7번째인데요 근데 많은 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저기 누리호에 인공위성 대신에 폭탄만 바꿔 끼면 ICBM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심지어 누리호 1차 때 궤적이 ICBM 궤적이랑 비슷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누리호는 ICBM 개발을 위해 위장발사를 한 걸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절대 아닙니다. 물론 역사적으로 봤을 때 ICBM과 위성발사체가 비슷한 시기에 개발이 됐고 로켓 엔진이라던가 단 분리 등과 같은 대부분의 기반 시설이 같은 건 맞습니다. 근데 ICBM에 꼭 필요한 기술들이 누리호에는 없어요. ICBM의 핵심 기술은 대기권 재진입입니다. 그러니까 누리호의 경우에는 목표 고도에 위성을 올려두면 민무를 마치는 건데 ICBM은 목표물을 타격하려면 다시 지상으로 내려 꽂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아닌가 이거? 아무튼 전혀 다른 목적으로 쏘아올려지기 때문에 궤적이 다릅니다. 위성발사체의 경우에는 초기에 수직으로 상승하다가 점점 지구 공면과 평행한 궤적으로 가속한 뒤에 위성을 분리합니다. 이때 발사체는 위성이 지구의 중력에 이끌려 떨어지지 않도록 정확한 궤도 속도를 확보해야죠. 근데 ICBM의 경우에는 고출력의 엔진을 활용해서 위성보다 높은 고도로 탄두를 들어 올린 뒤에 최고 고도에서 엔진을 정지하고 지상 위의 목표 대상까지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올라가는 높이가 다르다는 겁니다. 인공위성 같은 경우는 400에서 700km면 충분한데 1만 km 이상의 ICBM은 최소 1000km 이상의 최고 고도로 올라가야 해요. 누리호가 700km까지 올라간 걸 생각해보면 불가능하다는 걸 알 수 있죠. 또 낙하할 때 엄청난 열과 공기 저항을 이겨야 해요. 열 차폐막이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이걸 또 개발해야 합니다. 또 정밀류도 제어 기술도 개발해서 적용해야죠. 누리호는 그런 기술이 사실상 없고요. 또한 누리호는 액체 연료로 된 발사체입니다. 얘는 고체 연료와 비교해서 효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지만 복잡한 구조로 설계되어 있어서 발사 전에 점검과 준비에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발사 당일에도 장시간의 걸쳐 주입해야죠. 근데 ICBM은 버튼만 누르면 발사해야 하므로 고체 연료를 사용합니다. 고체 연료는 보관이 용이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서 필요시에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리호를 ICBM용이라고 보기에는 부적합합니다. 다만 한국이 화력이 미친 나라인데 ICBM을 안 만드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한미 미사일 지침이 작년 5월에 종료되면서 관련 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난 3월에는 순수 우리 기술로 개발한 고체 추진 우주발사체 시험 발사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군 당국이 7에서 8톤 탄두를 탑재한 고위력 탄도 미사일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핵탄두를 개발 못하니까 사실상 핵무기급 위력의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국군은 2020년대 중반 시험 발사를 마친 뒤에 2030년대 초에 미사일을 실전 배치한다고 밝히기로 했습니다. 와 진짜 화력이 미친 나라입니다. 혹시 몰라요 얘네들 이미 핵무기 비슷한 거 만들어놨을 수도 있어요.